근데 이거 봤어요 형들? 물론 그냥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뭔가 좀 이게 몇 개 필요하지?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고르고 골라서 해볼 만한 거는 별의 기억 비급서들 엘리기오 딱 요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 네 가지 정도만 나머지는 글쎄요 뭐 대성공 뜨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좀 글쎄요네 엘리기오 비급서 엘릭서 재료 딱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누굴 위한 이벤트냐 시끼들아 어? 야 300일 야 게임사가 됐으면 저희가 300일을 맞이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저희가 300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? 300일 동안 우리 게임을 즐겨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패키 뭐 어?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누굴 위한 이벤트인 건지 니들끼리 뭐 왜 좌축을 하냐 어? 뭔가 300일 이벤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더 사고 갖고 싶은 패키지가 없어 이게 팩트인 것 같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이런 탈 것이랑 이런 거나 뽑아야지 뭐 사야지 근데 확실히 진짜 월간 주간을 요즘에 안 사고 있잖아 근데 엘리기오가 모자라 월간 주간 안 사 근데 월간 주간 안 사서 엘리기오가 모자라니까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형들? 나 요즘에 이걸 느끼고 있잖아 엘리기오를 안 사고 안 먹으니까 드는 생각 캐릭터가 죽어있어도 부담이 없어 캐릭터가 죽어있어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대작증표 패키지 하나 사는 순간 위메 호구 잡히는 걸 안 사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사와가지고 제작하는 거랑 같이 할까 형들? 야 나머지는 좀 이따 질러보고 자 아티베트 복구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저의 계획은 뭐냐면 본장비를 질러 본장비를 지르고 얘가 9가 안 뜨면 9가 뜨면 좋겠지 뜬다 생각할까? 뜨면 얘를 복구받을 필요 없이 6을 복구를 받은 다음에 8강 트라이하고 교환 가능 팩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게 베스트 9가 뜨고 8 띄어서 8을 판다 근데 만약에 모래시계를 질렀는데 터졌다 그러면 8을 복구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도 기분 좋으라고 축으로 질러볼까? 아까 모리온 시세 30원까지 올라가더라 그래도 우리 서버 좀 많이 내려왔다 시세 축으로 지른다? 그냥 지른다? 축도 안 1000개짜리 잘 사줬어 아 뭐야 왜 내려와 아 왜 내려오세요 아 왜 그래 나 진짜 아 나 진짜 왜 게임만 하면 난 맨날 이러냐? 야 진짜 뭔가 누가 날 도와주나봐 유튜브 만들려고 괜찮아 어차피 쓰다보면 언젠가는 다 하겠지 자 중요하지 않아 잠깐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세 지장 없어 그래도 축으로 한번 질러볼까? 축으로 간다 9가 뜰 확률은 30% 축을 바르게 되면 파괴방지 이 모래시계가 남을 확률이 있어요 5% 전 재물없습니다 뜨거나 안 뜨거나 뭐 절지 말자 30%에 너무 쫄지 말자 어차피 뜰 거야 그치? 갑니다 얘가 뜨고 6주사위 복구받아서 팔을 질러서 끼고 있는 팔을 갖다 파는 거 그게 베스트 갑니다 3 2 와, 제발. 30%니까 무조건, 아, 난 붙을 것 같아. 아이씨. 아이씨. 9 떠야지. 기암을 가는데. 아, 근데 이건 아니야. 지원아, 너 생각해. 모린시에 50만 다이아가 박혔어. 야, 50만 다이아면 10이든 11이든 뭐라도 떴을 거야. 야, 50만 다이아 치면은, 10강이든 11이든 띄울 수 있는 금액 아니냐? 어? 아 근데 아 방어 2를 후딱 띄워놓고 아 뭐 크게 바뀐 게 없네요 근데 아 뭐야 뭔가 허무해 오리온 많음 괜찮 1000개 넘게 있다 저거 봐 저 정도까지 필요가 없었잖아 오리온을
돈 맡겨놓은 듯한 느낌? 근데 왜 안 뜨지? 아이. 아, 30%를 못 띄우네, 이걸. 30%를 못 띄우다니. 방어이도 못 띄우게 생겼네. 더 사? 짤짤이를 해야 된다. 왜냐? 이거 잘 뜨거든. 그치? 아, 요번에 일반이면서 보스형 됐네? 아휴, 머리 아파. 보스형은 안 쓰지. 차라리 치명타 피해 감소가 낫지. 어, 아깝다. 저 방어이 피해감이 있었으면 좋았는데. 다시 20개. 이러다 1000개를 사두길 잘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보스형. 돌려, 돌려. 뭐 안 뜨냐? 아, 그리고 팔양로나 구양로 팔고 계신 분들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. 구양로도 띄우려면 거의 얼마나 필요하나? 대충 5가 200개. 야, 근데 향로도 직작하려면은 운이 좋은 거 아닌 이상은 꽤 많이 들어가네. 근데 왜 안 나오냐? 방어인가? 아, 근데 아, 저 구강 떠야 좀 깔끔한데. 아, 그게 아, 아쉽냐? 질러버리고 싶네. 아, 그러네. 어, 왜 이러고 있었냐? 고마워요. 쉴 수 있다 이제. 나이스 어시스트. 자, 그러면 아티팩트가 뭔가 허무하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래도 이벤트 제작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? 이벤트 제작?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작은 하진 않을 거고 엘릭서 그리고 비급서들 그 다음에 엘리교육 경험치 딱 요 정도만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요 정도만. 성공 뜨면 나이스. 20개 하나 둘 셋 꺼져. 오 씨발. 어, 어쩜 이래. 20개인데. 별의 기억 5개. 어? 꺼져. 찢어진 비급서 대성공 3개. 어, 엘릭서나 좀 떠주지. 자, 그 다음 상급기술 특급 뭐 상급기술 특성 비급서. 이러면 기술서. 아, 역시 변동 확률에. 어? 아, 얘네들은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거는 안 뜰 거야. 그러면서 이거 공짜들만 띄워줬네. 이거 하나 누르면 안 떠. 두 개 눌러야 뜬다. 과학이야. 그치? 첫 번째 거에 떴으니까 한 번만 눌러서도 뜬 거 아니냐? 아니요. 리메이드입니다. 자, 이러면 무기 숙련도 다 처먹었다 이제. 없어요. 30 맥스 다 먹음. 근데 찍을 게 없는데 뭘 찍냐? 이제 자연스럽게 4차 준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자, 다음 상급이 남았지. 여기를 성공을 하면 또 이제 파티 실제로 켜줄 수가 있거든. 아, 근데 이게 상급 기술 특성 비급서니까 약간 변동 확률을 고려해서. 아, 성공 못했다 이거. 오, 나이스. 1트도 아닌데 안 되네. 이거 하나 팔자. 하나 사면 되지 않아? 에? 왜 이렇게 비싸? 엘릭스. 이거 실패하면 몇 개 돌려줘? 10개? 이트 가능? 10%거든요? 엘릭스.
실패. 뭔가 지금 나 돈을 다 잃어버린 느낌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죠?